나왔다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포항까지 어쩐 일로 왔어요? 홍보대사로서 여기 네. 펑 찍어야 돼. 조금 더 매워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놀러 왔다 비 와서 온 거 아니에요? 아트님. 아, 네. 포항 와보셨어요? 아니요, 저 포항 처음인데 생각보다 너무 멋지네요. 근데 우리 포항까지 왜 왔어요? 포항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손 하는 등산 그 마다에서 나오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거기다 갈까요? 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좋은 게 뭐 있나요? 제가 네. 처음이니까. 네. 여름에 잠깐 놀러 가서 자연산 회도 먹고 또 바닷가 가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오고. 근데 포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가도 괜찮아요? 네, 혼자 가도 괜찮아요. 네, 네. 근데 한 개 더 특별한 거 하나 있어요. 혹시 니치페즈가 뭐인지 아세요? 뭐? 니치페즈. 내가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아, 예, 예. 네, 혹시 아세요? 이거 처음 들어봐요. 황제서도 예, 예. 생기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같이 생긴 이렇게 외국인 부재도 예, 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거 어떠세요? 어떻게? 대구, 경북, 그 뭐 경제청인가 이런 데서 힘을 많이 써야죠. 대구. 경북 자유구역청. 예, 예. 저는 여기 포항 떠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혹시 포항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이가 뭐일까요? 저는 포항은 물회가 맛있습니다. 물회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네. 물회보다도요. 자연산 막회. 막회가 뭐예요? 만어 그러니까 뭐 미주구리, 청어회도 있더라고 세상에. 머리 떨려서 처음 먹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 니치페즈 홍보대사가 들어가 하는데요. 혹시 성함 예,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저 백순석입니다. 포항으로 처음으로 왔는데요. 예. 혹시 포항 자랑만한 데 있으실까요? 호미곶이 좋고요. 구롱포 일본인 가옥거리. 네. 해맞이 공원에 가면은 스페이스워크라고 있어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데 네. 올넘어가면 연암 가면은 스카이워크라고 또 따로 있어요. 네. 스카이워크 갔다가 이갈 다짐방대 들렸다가 사방공원 들렸다가 그렇게 동문산 들렸다가 그렇게 오면 좋아요.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 물어보니까 물회나 막회 마시다가 하셨는데 네, 물회가 그럼 그거 제일 유명하나요? 먹거리는 물회가 좋아요. 니치페즈가 뭔지 아세요? 니치페즈요? 네, 내가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아, 그건 잘 못 들었어요. 지금 이제 포항에서도 네. 생겼으니까 네. 새로 지구 만들었었어요. 네. 한국인 투자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외국인 투자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조금 네. 더 쉽게 경제 올릴 수 있게 네. 만들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경자청에서 포항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은 포항 경제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사님도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고 예. 홍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치페즈 홍보대사 아가트라고 하는데요. 혹시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손영순입니다. 혹시 포항에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나요? 포트대학이라든가 한동대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이 너무 공부 잘하셔서 진짜 세계로 연구원들도 많이 나가고 똑똑한 학생들 되게 많아요. 포항에서 가볼 만한 데나 자랑 만한 데 있을까요? 포항은 그 물회가 유명하고요. 물회가 맛있고. 나도 물회가 맛있는데요. 비 오니까도. 비 온 날 아마 국수도 맛있어요. 국수. 국수요? 어떤 국수요? 포항에 전국수집이라고 있어요. 예, 그 집에 가면은 콩국수도 맛있고 들깨 칼국수도 맛있고 참 맛있는 거 많아요. 네, 네, 네. 비 오는 날 최고죠. 네, 네. 자, 이제 저희 포항 왔으니까 놀러만 하는 거 아니라 제가 이제 니치페즈 홍보대사라서 제가 직접 포항 지구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포항 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오셨어요? 포항까지 어쩐 일로 왔어요? 홍보대사로서 여기 네. 펑 찍어야 돼. 조금 더 매워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놀러 왔다 비 와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약간 신도시 같아요. 포항이니까 철이랑 이런 거 공장이 많을 것 같았었는데 철들이 어디예요? 포항이 철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 포항유학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랑 그리고 신약개발
그리고 R&D가 잘 돼 있어요. 아, R&D요? R&D가 뭘까요? 어, research and and 저희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네. 우리 들어가서 마저 얘기할까요? 네, 이미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알겠어요. 네. 가시죠. 아유, 비가 비 좀 다 말랐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네. 아, 머리가 너무 물미역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있는데는 포항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이런 업체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는데고요. 요 바로 뒤에 보면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있어요. 그럼 이미 시작했어요? 네,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그린 백신 실증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R&D 인프라 잘 돼 있는데 포항이 이제 철로도 유명하지만 저희 포스텍이랑 한동네 같은 되게 똘똘한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R&D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우리 직원 아니지만 포항에 방사관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콜라보 해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그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여기 있어서 세포막 단백질이랑 같이 하면 뭐가 생기냐? 신약 개발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없는 약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데죠. 그래서 포항에 이제 철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메디컬, 그리고 신약까지 다 할 수 있는 곳.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가타님 오늘 우리 비 오는데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포항 시민들의 소울푸드 물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항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쿠킹도 하고 포항에야만이 공부하고 포항 지구까지 방문했습니다. 근데 쿠킹하는 게랑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음식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물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물회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도 포항으로 잘 지내러 오세요.